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년여 동안 추진한 권역별 미세먼지 대기성분 측정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원은 지난 2018년 평택과 포천에 남북부 경기도 대기성분 측정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이천과 김포 등 동서부 두 곳에 추가 설치해 오는 2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경기도 대기성분 측정소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내 배출과 국외 유입 영향, 그리고 기상 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.